자, 다시 보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연산자들은 대부분 이항 연산자죠. 그래서 연산자 양쪽에 피연산자가 필요한 연산자고요. 얘를 함수처럼 생각하면 매개변수가 두 개가 필요할 것 같지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자, 예를 들어서 더하기 연산자가 1과 2를 매개변수를 두개 받아서 처리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이 더하기 연산자 앞에 있는 애를 연산자의 주체로 생각하는 거고요. 더하기 다음에 있는 애, 왼쪽 오른쪽에 있는 애를 매개변수로 받아서 처리한다고 생각을 해서 매개변수를 하나 가지고 처리를 합니다. 아까 그 단항 연산자들은 매개변수 없이 처리했죠. 매개변수가 없고, 전치냐 후치냐에 따라서 전치인 경우에 매개변수가 없고 후치인 경우에는 INT라고 썼는데요. 이항 연산자는 이제 여기 플러스 이항 연산자 오른쪽에 오는 애를 매개변수로 받는다고 하기 때문에 매개변수가 하나 필요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플러스라는 이항 연산자를 옆에 있는 애를 X로 받아서 처리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냐? 예를 들어서 이제 생성자에 지금 이제 OB3가 있고요. 얘는 초기값이 없기 때문에 생성자 하나를 이렇게 추가를 했습니다. 이런 걸 뭐라고 하죠? 생성자 오버로딩 함수 중첩 중에 생성자가 여러 개 있는 것을 생성자 오버로딩이라고 합니다. 자, OB1의 XY는 3,5가 되고요. OB2는 4,6이 되고 이렇게 될 거예요. OB3의 X와 OB3의 Y를 출력을 해보면, 자, 지금은 0,0이 들어갈 거고요. 0,0이 들어가겠죠. 자, 그 다음에 OB1과 OB2를 더해서 OB3에 넣어라, 이런 건데, 자, 아까 제가 처음 했던 얘기예요. 자, 이렇게 두 개, OB1에는 지금 3,5가 있고, OB2에는 4,6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더해지겠어요? 더하기 연산자가 그런 기능이 없습니다. 당연히 안될 건데요. 자, 그걸 만들어 보자고요. 자, 오퍼레이터 플러스라는 연산자는 이런 함수처럼 생각을 하면 된다 그랬죠. 지금 OB2가 포인트형이니까 포인트형으로 OB를 받아가지고 포인트형의 템플 하나 만든 다음에, 그러니까 템프에도 X랑 Y가 있겠죠. 템프.X와 템프.Y에다가 X 더하기 OB.X, Y 더하기 OB.Y. 이게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울 텐데. 자, 현재 아까 제가 이 더하기 연산자를 호출하는 주체가 왼쪽에 있는 애라고 얘기했죠. OB1. 그래서 OB1이 지금 현재 객체처럼 동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OB1의 X가 되겠습니다. 얘는. 그냥 OB.Y라는 건 매개변수로 넘어온 애기 때문에 아까 오른쪽에 있는 애가 매개변수로 넘어온다고 약속했잖아요. OB2의 X가 되겠어요. 마찬가지로 얘도 OB1의 Y이고 OB2의 Y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냥 XY라고 하면 왼쪽에 있는 애고요. 그 다음에 OB.XY라고 하면 매개변수로 넘어오는 오른쪽에 있는 애가 넘어오는 애라고 생각하면 되겠고, 결국은 요게 X는 X끼리, Y는 Y끼리 더해서 템프 객체에다가 넣은 다음에 템프를 리턴을 포인트형으로 리턴하니까 X랑 Y가 동시에 리턴이 되는 거가 되겠죠. 그래서 찍어보면 이제 3은 4랑 더해주고 5는 6이랑 더해져서 7과 11이 나올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연산자를 중첩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항 연산자도 이제 중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지금 이제 객체를 두 개를 만들도록 하죠. 자, 일단 뭐 더하고 빼고 이런 것들은 놔둬도 되는데, 자, OB3를 했더니 여기 오류가 났죠? 왜 그런지 알겠죠? F7 키를 해보면, F4 키. 적절한 기본 생성자가 없다고 하네요. 그래서 생성자를 하나 더 OB3 때문에 만들어야 될것 같아요. 얘는 그냥 매개변수 없는 걸로 만들어야 되겠죠. 여기다가 X도 0, Y도 0을 넣어줄게요. 자, 그러면 이제 에러 안 나겠죠? 이렇게 해서, P1이 아니고 이제 이것도. 자, 일단 이렇게 해서
에러는 없고요. 자, 지금 현재 OB3의 X와 Y 값을 리턴을 해보겠습니다. 뭐가 나올까요? 이따가 이 NDL 엔드라인으로 해서 0,0이 나오죠. 당연히 0,0이 나오는데요. 자, 여기다가 지금 OB1 더하기 OB2를 한번 해볼게요. OB1 더하기 OB2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더하기가 이런 게안 되죠. 더하기는 숫자 두개 더하는 거지. 지금 OB1과 OB2를 더하라고 그러면 도대체 내 의도는 3과 4를 더하고 5와 6을 더하는 건데, 그런 게 정의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안될 겁니다. 자, 그래서 그걸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죠. 자, 일단은 일단 얘도 포인트형으로 넘겨야 되고요. 더하기 연산자가 되겠습니다. 더하기 연산자가 되겠고, 매개 변수로 OB2도 포인트형이니까 이렇게 포인트형으로 해서요. OB라는 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현재 어떻게 하죠? X는 OBX, OB.X 매개 변수로 OB.X. 역시 X라는 것은 지금 OB1의 X를 얘기하는 거예요. 얘를 어디다 템프 객체를 하나 만들죠. 포인트형으로 뭐 아무거나 만들어도 되는데 보통 잠깐 쓰는 애들은 이렇게 템프라는 이름을 합니다. 얘를 지금 어디다 넣으면 되냐면 템프.X에다가 이렇게 템프.X에다가 X 더하기 OBX를 하도록 하겠고요. 마찬가지로 temp.y에다가 y 더하기 OB.y 자 이렇게 이제 하면 되겠네요. temp.y에다는 y 더하기 해가지고 return하기를 이제 뭘 return하면 됩니까? return하기를 템프를 리턴하면 되겠죠. 그러면 x는 x끼리 y는 y끼리 더해진 애가 리턴이 될 거고요. 자, 여기 보니까 이제 에러가 안 났죠. 자, 이렇게 해서 리턴이 됐고 그거를 이제 OB3에다가 저장을 하고요. OB3에다 저장을 하고 다시 한번 OB3에 xy를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아까 0,0이었는데요. 이제 어떤 값이 나오는지 한번 해볼게요. 7,11이 나왔네요. 7,11. 그쵸? 신기해야 되는데, 신기하죠? 자, 일단 더하기 연산자가, 이것도 원래 안 되는데, 여러분들이 직접 만든 거예요. 더하기 연산자. 포인트형의 객체들이 더하기를 할 때는요, 요렇게 해주세요. X는 X끼리, Y는 Y끼리 더해주세요. 라고 직접 여러분들이 연산자의 기능을 지금 만들었잖아요. 굉장히, 재밌지 않나요? 굉장히 재밌어야 되는데. 좀 어렵긴 하지만, 그래서 이만큼이 사실 함수 이름이라고 생각하면 편해요. 그리고 지금 여기 더하기를 얘가 OB1이 호출하기 때문에 그냥 XY라고 하면 OB1에 XY가 되고요. 그 다음에 얘가 매개변수로 넘어간다고 아까 약속을 했잖아요. 그래서 OB2가 일로 넘어간 거고, 얘가 OB2의 X, OB2의 Y가 돼서 4, 5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X는 X끼리, Y는 Y끼리 이렇게 된다. 더해진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다 새로운 연산자 이름을 쓰는 게 아니고 기존의 대화기 연산자를 쓰니까 이해하기도 엄청 편하죠. 소스를 이해하기도. 자, 이걸 이제 밖으로 빼내는 거는 뭐 여기 의도를 빼내고 여기다가 포인트 콜론 콜론만 붙여주면 되는 거잘 알죠? 곱하기 연산자도 그대로 할수 있겠네요. 곱하기 연산자도 뭐 당연히 그대로 할 수가 있고요. 자, 근데 여기 지금 요렇게 이제 여기 템프를 안 쓰고 요렇게 지금 해놨습니다. x 곱하기 ob.x, y 곱하기 ob.y 해서 x에다 넣고 y에다 넣고 해서 return 별표 this 했는데 요렇게 하게 되면 이제 이렇게 좀더 깔끔하게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줄을 세 줄로 바꿨는데 요렇게 하게 되면 좀 단점이 있죠. 무슨 단점이 있을까요? 곱하기도 이제 가능하긴 가능한데 요렇게 하게 되면
이쪽 연산자의 주체가 지금 OB1이잖아요. 이렇게 해버리면 OB1이 리턴이 되면서 여기 지금 원래 OB1은 계속 그 값인 3,5를 유지해야 되는데 곱하기 된 결과 지금 이 소스를 보면 3, 4, 10이랑 12, 5, 6, 30이 리턴이 될 텐데 그걸로 이 OB3도 이렇게 바뀌지만 OB1의 값도 바뀌어버리죠. 연산을 하고 나서는 그러니까 조금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바꾸는 게 좋겠다고 제가 여기다 따로 써놨는데 어쨌든 곱하기 연산도 이렇게 해볼 수가 있겠네요. 자, 알겠죠? 곱하기 연산도 곱하기 연산도 뭐할수 있고요. 뭐 빼기도 한번 곱하기는 잘 사용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뭐 빼기 연산도 한번 해볼까요? 빼기 연산. 자, 일단 빼기 연산 하기 전에 여기서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빼기. 자, 그러면 이제 또 에러 나겠죠? 요 빼기 연산자가 정의 안 되었다라고 에러가 날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줄일까요? 자, 빼기 연산자 같은 경우에도 빼기. X는 X끼리 빼주고, Y는 Y끼리 빼주고, 이렇게 해서 해주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없어졌죠? OB3 해주고, 이번에 이제 다시 OB3를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게 되면 이제 지금 X는 X끼리 3에서 4를 빼니까 마이너스 1이 나오고, 5에서 6을 빼니까 마이너스 1이 역시 나오겠네요. 이런 식으로도 될수 있고, 뭐, 곱하기도 할수 있죠. 곱하기도. 곱하기도 이렇게 할수 있는데, 사실 곱하기는 좌표 체계에서 곱하기는 의미가 없죠. 나누기는 더더욱 그렇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해서 할 수가 있고, 여기 곱하기 라고 하면 자 이렇게 해서 12,32 나오죠. 3 곱하기 4 12 5 6 30. 자 근데 아까 보면 여기다 템프 객체를 안 만들고 지금 예제에 보면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었었어요. X에다가 넣고 Y에다가 넣고 리턴하기를 별표 this. 자, 이렇게 해도 되긴 돼요. 실행을 해보면 결과가 똑같이 나오긴 나오는데 이 방법은 문제점이 뭐죠? 여기다가 제가 OB1에 갤X와 OB1에 갤Y를 한번 출력을 해볼게요. 자, OB1에 갤X와 X와 Y도 원래는 OB1에 XY는 3,5를 유지해야 되는데 12,30으로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어떤 객체를 하나 만들어 놓고 그 객체에다 넣어서 걔를 리턴하는 게 좋지. 여기다가 리턴 별표 디스하면서 XY에다 그냥 넣으면 원래 있던 이쪽에 왼쪽에 있는 애가 없어 사라져 값이 바뀌기 때문에 좋은 방법이 아니네요. 사실 곱하기를 할 리는 없죠. 좌표 값에서 더하기 빼기는 할수 있어도 자 그렇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자, equal 연산자도 할 수가 있겠죠. equal 연산자도 할 수가 있겠네요. 좌표 값에서 자, equal 연산자는 자, 두 개가 같으면, X는 X끼리 같고, Y는 Y끼리 같으면, T가 나오고, 아니면 F가 나오고, 이렇게 할 수가 있겠네요. 자, 이것도 한번 해볼까요? 자, 그냥 복사해서 쓸게요. 계속 쓰니까. 자, 이제, 얘 같은 경우에는 뿔뿔 연산자는 이렇게 들어오는 애랑, 해서 지금 이제 여기서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얘를 cout으로 해서 그냥 출력을 하면 되겠네요. t나 f가 그래서
연산자 우선순위 때문에 이렇게 가로를 해줄게요. 자, 오비1과 오비2가 지금 같은지 한번 해서 결과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F가 나왔죠? F가. 왜 F가 나왔죠? 여기 좌표가 다르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얘도 3, 4로 한번, 3, 5로 한번 바꿔볼까요? 자, 그러면 T가 나오죠? T, F 뭐좀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CON, 문자열 넣고, CON, ST, 콘스탄트, 캐릭터, 포인터로 하고요. 여기에다가 두 개체가 같음. 여기는 다름. 여기도 이제 두 개체가 다름 이렇게 써주는 게 좋겠죠? 이렇게 해서 한번 해볼게요. 아유. 자, 이렇게 하면 두 객체가 같음, T가 여기 있네요. 네, 같음이 나오고요. 아니면 다름 이렇게 나오고, 아니면 여기다가 constant character pointer 쓰기 싫으면, string이라고 써줘도 된다고 했죠. string이라고 써줘도 되고요. 자, 똑같이 나오는데, 조심해야 되는 게, 여기, using namespace std라고 쓰면 이제 써도 되는데요. 그냥 저게 없으면, 여기다가 반드시 얘도 std 동네 살기 때문에 이렇게 더 써줘야 됩니다. 이렇게 써주는 거. 만약에 여기에다가 여러분들 이렇게 안 쓰고 using std 콜론 콜론 sin, cout, endline 이렇게 썼다고 이렇게 안 쓰고 썼다 그러면 여기에도 이렇게 반드시 써줘야 돼요. 아니면 여기다가 using std 콜론 콜론 string이라고 써주고 그냥 string이라고 쓰는 거죠. 얘도 string 동네, std 동네 살거든요. 그거만 조심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equal, equal 했으니까, not equal도 해볼 수 있겠네요. not equal. not equal. not은 느낌표. not equal이고요. not equal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not equal은 얘가 둘다 달라야 될까요? 아니면 둘 중에 하나만 달라도 될까요? 오화가 조금 더 낫겠네요. 뭐, 물론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면 되는데, 오화가 조금 날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자, 연산자 중첩은 사실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긴 두 객체가 다름. 이렇게 해서 써주면 되겠죠? 여기 지금. 이제 이렇게도 가능할 거고 여기가 같음이 되겠네요. 두 객체가 같음 써주는 걸 그냥 같음만 써놨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여기가 3이다 라고 하면 OB1과 OB2가 다르니까 여기서 두 객체가 다름이라고 나와야 될것 같은데요. 두 객체가 다름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계속 이렇게 연산자 중첩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클래스 안에다가 연산자를 계속 이렇게 만들 수가 있고, 조심해야 될 거는 여기 지금, 여기도 얘도 연산자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얘 우선순위에 의해서 일단 이렇게 내가 여러분들이 만든 거를 한 다음에 그 결과인 스트링형이건 아까 캐릭터형이건 걔를 이렇게 찍어봐야 되니까 요 가로하는 거 조금 조심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지금 equal equal 연산자까지 두 좌표 값이 같은지, 그렇다는 건 일반적으로 x는 x끼리 y는 y끼리 같은 거니까 이렇게 해서 지금 해볼 수가 있네요.